요새 왜 이렇게 성실한 친구가 된 거야? 재벌까지 됐으면서. 왜 그런 거야? 우리 엄마가 부탁했냐? 아니. 내가 네 보호받는 걸 자극했어? 아니. 혹시 내 치명적인 매력 때문에? 그것 때문이야? 그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. 아니 왜 이래? 됐어. 뭐가 이렇게 무거워? 안에 벽돌이라도 들었냐? 노트북. 올해까지 PPT 다 끝내야 하는데 할 게 너무 많아서. 집에서 하려고? 어. 내일은 마지막이라 회사에서 밤새고. 내가 가서 도와줄까? 어? 아니야. 이젠 나도 혼자 할 수 있어. 내일 몇 시면 다른 직원들 퇴근해? 7시쯤? 근데 됐어. 내가 해볼게. 7시쯤 너네 회사로 갈게. 아씨 고마워. 근데 네가 너네 회사라니까 좀 웃긴다? 너네 아빠 회사면서. 내일 5시에 만나. 나머지 가구는 저녁 전까지 보내주세요. 네. 나왔어. 누나 왔어? 그게 뭐야? 저녁에 먹을 음식 몇 개. 케이크는 9시 전까지 먹으면 되지? 지금 만들고 있니? 안 그래도 지금 한번 가보려고. 나도 같이 가. 당신 오후에 준혁이 데리고 나갔다가 시간 맞춰 들어오는 거 알지? 근데 뭐라고 그러고 데리고 나가지? 알아서 하고. 뭐 빠진 거 없지? 잃어버린 삼선 테이프 구했냐? 그거 꼭 틀어야 돼. 눈물바다 받으려면. 아이고 알았어요. 그럼 민혁아 너 나랑 같이 케이크. 안녕하세요. 누나한테 안녕하세요는 이제 편하게 좀 하자. 준혁아 해피 입을. 해피 없어. 해피 죽었잖아. 옛날 키우던 개. 그놈 참 영리했었는데. 야 준혁아 너 나랑 오후에 등산 한번 갈까? 저 지금 어디 좀 나가려고 하는데. 어디? 잠깐 들릴 데가 있어서. 언제 오는데? 좀 늦을 것 같은데요. 몇 시? 9시까지 와야 되는데 9시까지 올 수 있지? 9시요? 뉴스 같이 보자고. 우리가 너무 대화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뉴스라도 같이 보기로 했는데. 그래 이제부터 딱 정해. 별일 없으면 9시에 다 같이 뉴스 보는 걸로. 그래 9시 전까지 꼭 들어와라. 알았지? 네. 만나면 맨날 한강다리 건넌다고? 경치도 예쁘고 좋아. 너도 해봐. 무슨 데이트가 그러냐? 걷기 훈련도 아니고. 만나서 왜 다리만 건너? 다리만 건너는 건 아니고 영화도 보고 집에도 가고. 집에도 가고? 역시 진도 팍팍 나가겠는데? 진도? 전혀. 왜? 집에도 갔다며? 라면 먹자서 라면 먹었어. 라면만?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하나 보지 뭐. 그럴 리가. 네가 그 사람한테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건 아니고? 뭐? 그렇잖아. 혈기왕성한 남자가 한강다리만 건너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라면만 먹고. 그게 뭐야? 무슨 라면 동호회나 군대 동기냐? 너 집에 가면 꼭 뭐라도 해야 되는 법 있어?